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나는 식물을 못 키워. 나는 바빠서 운동 못해. 나는 강하지 않아. 이런 말들 모두 사실은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런 생각들은 절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곤 하지만 어쩌면 삶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생각으로 빚어집니다.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조금은 걷어버리고 나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연두빛 농원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람을 전체로 설정해주시고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봄부터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꽃을 피워주는 패랭이. 그 중에서도 루비 패랭이는 이름도 고급지지만 꽃의 모양도 참 예쁩니다. 패랭이 종류들은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또한 예쁜 화분에 심어서 키워도 좋고 정원에 심어도 좋습니다. 루비 패랭이만의 특징은요, 일반 패랭이보다 키가 조금 더 낮게 자라답니다. 때문에 화단의 앞쪽에 심어주면 좋습니다. 패랭이 종류는요, 모두 햇빛을 좋아합니다. 양지 바른 햇빛 잘 드는 공간에 심어주시면 꽃을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루비 패랭이보다 조금 더 다크한 느낌을 주면서 톤다운 느낌을 주는 식물이 흑심 패랭이입니다. 흑심 패랭이와 마찬가지의 패랭이는요, 우리나라 옛날 서민들이 쓰던 패랭이 모자를 닮았다 하여 이렇게 재밌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은 작고 아담해 보이지만 연속 개화성이 아주 긴 식물입니다. 지금부터 9월까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아름다운 갖꽃입니다. 갖꽃은요, 여러 색상의 다채로운 꽃이 피어나죠. 다양한 모양과 크기, 색상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키우는 즐거움이 큽니다. 더군다나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의 개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베란다 혹은 정원에서 예쁜 꽃을 볼수 있습니다. 15세기부터 중국에서 재배가 되기 시작한 갖꽃은 현재는 전 세계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꽃 모양으로 인해서 장식용 꽃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갖꽃은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충분히 주면 좋습니다. 흙이 완전히 마른 상태로 두지 말아주세요. 아름다운 갖꽃의 옆에는 트위스터 셀렉트 장미가 있습니다. 트위스터 셀렉트 장미는요, 매직 장미라고도 불립니다. 왜 매직 장미일까요? 바로 계절이나 날씨, 기온에 따라서 꽃의 색상이 이렇게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노지 활동이 가능하며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꽃의 색상은 더욱 진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발현됩니다. 발코니, 정원, 베란다 또는 테라스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또한 트위스터 셀렉트 장미는요, 병충해에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기르기에도 적합한 장미입니다. 다음 식물은 베르가못입니다. 베르가못이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르가못은요, 스페인의 식물학자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베르가못의 향기가 허브 향인 이탈리안 베르가못 오렌지와 비슷하여 베르가못을 따왔다고 합니다. 베르가못은 화려한 단연초로 줄기가 60cm에서 120cm 정도까지 화려한 꽃을 피어내는 허브 관상용 식물입니다. 여름에 더욱더 선명한 색상이 잘 드러납니다. 베르가못은 뛰어난 자태 때문에 허브 가든이나 베란다 가든에 식재를 하여서 관상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베르가못은요, 생육 특성상 매우 튼튼합니다. 추위나 병충해에도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특별히 어려움 없이 어디에서나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붉은 식물, 붉은 숫잔대입니다. 붉은 숫잔대 역시 단연생의 식물입니다. 화려하고 조금 더 밝은 느낌을 주는 꽃을 피워냅니다. 이러한 붉은 꽃이요, 5월에서 10월까지 피어나게 됩니다. 붉은 숫잔대는 농원에 중품과 소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숫잔대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이름의 숫이 습기를 뜻하는 식물인데요. 습기가 많은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마름이 없도록 길러주시면 튼튼하게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에키네시아입니다.
아닙니다. 에키나시아의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입니다. 아름다운 에키네시아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요. 꽃의 개화 시기는 지금과 같은 6월부터 8월까지로 매우 긴 편에 속합니다. 색상은 매우 다양하게 피어나죠.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한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봄에 파종을 할 경우에는 저온 처리를 해야지 발화율이 높아집니다. 다음 식물은 팝콘 수국입니다. 톡톡톡 피어나는 팝콘처럼 생겼다 하여 팝콘 수국이라고 이름이 붙었죠. 꽃색도 너무 화려하지 않고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것이 은은한 향기까지 뿜어내는 팝콘 수국입니다.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서 꽃색이 발현하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겹꽃으로 피어나는 겹후쿠시아입니다. 후쿠시아는요, 원체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실내에서도 무리 없이 키워낼 수 있죠. 야외에서 키울 경우에는요, 직사광선을 피하되 약간은 밝은 공간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을 선호하죠. 흙이 촉촉한 상태로 유지가 되면 좋지만 물빠짐이 잘 되지 않으면 가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통풍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글록시니아만큼 꽃이 화려한 식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참 좋아할 만한 식물이죠. 남아메리카 브라질이 원산지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예쁜 화분에 담아서 키우게 되면 실내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전체 높이에 비해서 큰 잎을 가졌으며 파란, 분홍, 빨강 등 다양한 꽃색이 피어납니다. 꽃마다 이렇게 하얗게 테두리가 있는 것이 글록시니아만의 특징입니다. 아름다운 유럽 제라늄 로즈버드 애플 블러썸입니다. 하얀색 베이스에 분홍색 계열의 꽃이 피어나는데 정말 화사하니 예쁩니다. 일반적으로 제라늄은 봄, 여름, 가을에는요, 겉흙이 말랐을 때 충분히 물을 주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화분의 흙이 전부 말랐을 때 충분히 간수해 주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국화는 동양에서 재배하는 관상식물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꽃입니다. 국화는 원산지가 중국이라고는 하지만 그 조상이 한국의 감곡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나라 이전부터 국화를 가꾸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 진구에서는 풍토에 강한 가을 화단의 대표적인 꽃으로 끈기를 상징하는 구민정신을 나타낸다고 구화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애기본부채는 붓꽃가의 식물입니다. 꽃대가 길게 올라오면서 한두 개로 갈라지며 꽃봉오리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앙증맞은 꽃을 피어내죠. 애기본부채는요, 햇빛이 잘 드는 밝은 공간을 선호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겠죠. 애기본부채는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가능한 단연생 식물입니다. 씨앗으로 발화가 잘 되기 때문에 꽃이 지면 씨앗을 받아 파종하시면 좋죠. 다음 식물은 선파워입니다. 채송화 같은 꽃을 피운다고 해서 뉴질랜드 채송화, 네덜란드 채송화라고 불립니다. 땅에 딱 붙어서 자라나는 모양이 마치 다육이처럼 보이죠. 날이 따뜻해지면서 슬슬 줄기를 뻗어 나가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블루세이지입니다. 어떤 유형의 토양에서도 잘 적응을 하며 여름에 꽃을 피워냅니다. 정원수 또는 꽃꽂이용으로도 꽃을 많이 활용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진한 보라색의 꽃을 말려서 공예 작업에 많이 사용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해충과 질병이 적은 식물이며 블루세이지 종은 여름에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가뭄에 잘 견딥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아프리칸 바이올렛이 빠르게 품절되어 새롭게 바이올렛 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가지를 한 세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구매하기에 편하실 겁니다. 앙증맞은 잎과 꽃으로 인기가 좋은 실내 식물이죠. 꽃이 계속 피어나게 되고 오래 지속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또한 꽃 색상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합니다. 잎꽂이로 쉽게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포기에서 풍성하게 키워보실 수도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바이올렛 정원으로 만들 수 있죠. 꽃말은요, 작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햇빛은요, 반양지를 좋아합니다. 여름철에 너무
너무 강한 직사 광선은 피해 주시는 게 좋죠. 적정 생육 온도는요, 16도에서 20도가 좋습니다. 겨울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도 내외에서 키워주셔야지 건강하게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바이올렛은 과습에 약한 식물입니다. 때문에 속흙까지 물이 충분히 마르면 물을 주면 좋습니다. 잎을 자세하게 보면요, 솜털이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솜털이 나 있는 잎에는요, 물이 닿지 않게 신경 써주면 좋죠. 다육질의 잎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건조에 강한 편에 속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비료나 분갈이는 봄과 가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름 동안에 아름다운 꽃을 피어내는 무늬자수정입니다. 무늬자수정의 개화기가요, 시작이 되면 올라오는 새잎들과 함께 잎 사이 가지 끝으로 아주 많은 꽃봉오리가 뭉쳐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늬자수정의 꽃들은요, 하나하나 모여서 둥근 공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득히 꽃을 피워내죠. 무늬자수정은 널찍널찍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은요, 연두색, 노란색, 진한 녹색의 무늬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이 모습이 참 인상적인 식물입니다. 화려하게 핀 꽃이 은은하게 말라가는 과정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한 게 무늬자수정입니다. 다음 식물은 부틀레아입니다. 부틀레아는 마전가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생명력이 매우 강한 식물로서 꽃은 6월에서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피어납니다. 꽃의 향기와 꿀샘이 많이 나와서 나비가 좋아하는 나무로 유명하죠. 영하 30도에서도 월동이 무난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부틀레아는요, 병해충이 거의 없는 식물에 속합니다. 생명력이 강하죠. 부틀레아는 정원의 주변이나 생 울타리 등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식물입니다. 한 대 모아서 심어주시면요, 하나의 예쁜 정원을 갖추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식물입니다. 농원에는 총 3가지 색상의 부틀레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청초함의 상징인 부용나무입니다. 부용나무는요, 히비커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말은 섬세한 아름다움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부용나무의 꽃은요, 아주 큼직큼직하고 아름다워서 정원용으로 훌륭합니다. 키가 큰 편으로 자라기 때문에 화단의 가운데에 식재하기보다는 울타리 경계 부분에 군락을 이루면서 심어두면 개화기 때 정말 멋진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부용나무는요, 키가 1.5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되며 꽃은 지금과 같은 늦봄,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어나게 됩니다. 아침에는 꽃색이 옅어 보이나 낮으로 가서 해를 받을수록 꽃색이 진해집니다. 아름다운 백이롱 혹은 배롱나무라고 불리는 식물들입니다. 백이롱은요, 부처고가에 속하는 낙엽 화렵수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높이와 아름다운 꽃으로 인해서 정원수로 인기가 좋죠. 특히 다른 꽃들이 대부분 지고 난 7월과 9월에도 100일간 쉼 없이 새로운 꽃을 피워낸다고 해서 백일홍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배롱나무의 수피는 옅은 갈색이라고 합니다. 껍질이 벗겨지면 연한 속살이 나오게 되는데요, 직접 만져보게 되면요, 아주 미끄럽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간지럽나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죠. 때문에 대통령의 표창, 국회의원의 배지, 법원 마크에도 무궁화의 표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궁화는 쌍자엽식물 아웃과 무궁화 속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꽃이 매일 피었다 지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키우기가 어렵지 않아서 조경수로 활용을 많이 하는 꽃나무입니다. 무궁화는 나무의 크기보다는 넉넉한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분갈이 가능합니다. 핑크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줄 홍화 쑥부쟁이입니다. 쑥부쟁이는 가을마다 아름다운 핑크색 꽃을 피워주는 식물이죠. 노지 활동도 가능한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그 옆에
옆에는 썬빔 숙근 코스모스가 있네요. 썬빔 숙근 코스모스는 진한 빨간색의 꽃을 피워냅니다. 가느다란 잎과 줄기가 여리여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노드 활동도 잘합니다. 숙근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과 애정이라고 합니다. 국화과 금계국 속에 속하는 식물이죠. 숙근 코스모스의 원산지는 북아메리카로 여러 해살이 풀이며 크기는 30에서 60c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줄기는 뿌리에서부터 가지가 많이 나와 갈라지게 됩니다. 숙근 코스모스는 꾸준히 꽃망울도 만들어내고 꽃의 수명도 오래가는 편에 속하죠. 특별한 관리가 없어도 매년 예쁜 꽃을 피워내 주는 숙근 코스모스, 참 기특한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천사의 나팔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가지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천사의 나팔은요, 아래를 보고 피는 꽃에 속합니다. 나팔 모양의 꽃이 아래를 향해서 피어나는 열대꽃인 천사의 나팔꽃은요, 저녁이 되면 그 향기가 더욱더 진해집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천사의 나팔이 잎도 무성하고 꽃도 많이 피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자주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꽃도 잎도 시원시원 아름다운 칸나입니다. 칸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열대지방에서 자생하는 식물로서 아름다운 자태로 인해서 원예종으로 많이 개량하여 전 세계에 100여 종이나 넘는 품종이 있습니다. 칸나를 키우면서 든 생각은 이 칸나는 아무리 가물어도 잘 시드는 법이 없고 장마철에 무르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꼿꼿한 자세로 의젓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참 대견할 따름이더라고요. 잎은 넓고 커서 그만큼 수분 섭취량도 많은데 늘 한결같다는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칸나의 꽃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형형색색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줄기 윗부분에 꽃이 달리고 꽃의 지름은 평균 10cm 정도입니다. 꽃받침 조각과 꽃잎은 각각 3개 정도 달립니다. 수술도 3개가 있죠. 칸나는 굵은 식물이기 때문에 봄에 심어서 가을에 캐내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식물은 아말릴리스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굵은 상태인데 줄기가 솟구쳐 나오고 예쁜 꽃을 피워주시면 꽃자태에 매혹되실 것입니다. 다음 식물은 무늬뻐꾹나리입니다. 잎에도 이렇게 노란색과 연두색의 무늬가 있는데 꽃도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꽃잎은 6장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자주색으로 피어나는 뻐꾹나리이기 때문에 암술대 봉오리도 짙은 자주색으로 피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쉽습니다. 아름다운 찔레 놓치고 갈 수 없죠. 에버글로우 루비 찔레는요, 사계 장미에 속하며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진빨강에서 진핑크로 조금씩 화색이 변화합니다. 다음 식물 역시 찔레인데요, 페르시안 찔레입니다. 이렇게 투톤의 색상을 보여줍니다. 찔레는 기본적으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가시 없는 노란 찔레 역시 들어와 있는데요, 보시면 줄기가 매끈매끈 가시가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 겹꽃이 피어납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장미족팥 묘목입니다. 전국 각지 분포하는 나무로 꽃이 핀 모양이 좁쌀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었습니다. 그 뒤에는 층꽃이 나와 있습니다. 층꽃은 꽃이 층층이 계단처럼 피어난다 하여 이름이 층꽃으로 붙었다고 합니다. 다음 식물은 조금은 특별한 기생란 샤프란입니다. 중국란이라고도 하고 샤프란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름다운 빗물을 촉촉하게 맞은 모습이 매우 청아하고 청순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샤스타산에 눈 덮인 봉오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진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겹꽃으로 피는 샤스타 데이지는 눈 덮인 산봉오리를 더욱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샤스타 데이지는 햇빛을 참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지 바른 공간에서 더욱더 예쁜 모습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분홍 꼬리풀입니다. 꼬리풀을 잘 키워내주기 위해서는요, 실내보다는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이 좋습니다. 빛이 부족하게 되면 꽃의 간격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물은 겉흙이 마르면 화분 아래로 충분히 흘러나올 정도로 듬뿍 주시면 좋습니다. 분홍 색상의 꼬리풀을 보았으니 보라 색상의 꼬리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긴산 꼬리풀입니다. 꼬리풀은 촛불 같은 꽃대가 많이 피어나게 되고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화단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여름 꽃이기 때문에 7월부터 9월까지 아름다운 꼬리풀이 피어나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부처꽃입니다. 부처꽃은 우리나라 산과 들의 습지에서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풀이 되겠습니다. 부처꽃이라는 이름은 연꽃이 없을 때 대신해서 공양을 했던 식물이기 때문에 부처꽃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부처꽃은 화려한 꽃이 피어나는 걸로 유명하죠. 또한 토양에 적응력이 좋아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배수가 잘 되는 사진 토양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충분한 햇빛을 요하며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부처꽃의 번식은 씨앗으로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꽃은 한방에서도 이용이 됐던 식물인데요. 살균 작용과 피를 멎게 하는 지혈 작용이 있어서 이에 맞는 한방 약재로 사용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다음 식물은 자금성입니다. 자금성은 씨앗으로 번식이 잘 되는 식물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해마다 예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기 사이로 다금다금 작은 꽃들을 수없이 피어냅니다. 그 사이로 씨방이 열려서 씨앗이 잘 번식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 식물은 하스타 버베나입니다. 보라 색깔의 꽃을 피워내는 하스타 버베나는 아메리카와 아시아가 원산지인 다년생 식물이 되겠습니다. 레몬향과 비슷한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있어서 향수의 원료로도 사용이 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다음 식물은 엔티샷 꽃입니다. 붓꽃 속에 속하는 교배 식물로서 수백 가지 품종이 있을 만큼 인기가 많은 식물이 되겠습니다. 반고흐의 붓꽃 그림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림의 소재로도 이용이 되었던 식물이 되겠습니다. 아이리스 품종이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운남 국화입니다. 예쁜 꽃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반갑게 느껴지네요. 운남 국화 노지 활동 가능한 야생화입니다. 루드베키아는요, 꽃이 매우 화려한 식물이죠. 꽃이 뭉쳐서 자라납니다. 이렇게 정원이나 초원에 심기가 좋고 가뭄과 병충해에도 강한 식물입니다. 영국의 왕리 원이 학회에서 정원 훈장을 받았 어떤 식물이 되겠습니다. 여러 식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커가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절실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슈퍼벨입니다. 원산지는 남아메리카라고 합니다. 다년생 식물로서 개화 시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피어나게 됩니다. 생육의 적정 온도는 20도 내외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많은 양의 꽃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페추니아 계량종으로 꽃의 크기는 서피니아보다 작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해를 많이 받을수록 예쁜 꽃을 많이 피워주게 됩니다. 시든 꽃은 가감없이 잘라주시면 새로운 꽃대가 올라오게 됩니다. 키우시는 장소는 밝은 창가나 베란다 혹은 햇빛이 잘 드는 양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일조량이 부족해지는 겨울철의 경우에는요, 꽃송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른 봄에 햇살을 충분히 받게 되면 다시 많은 꽃을 피워주게 됩니다. 겉등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까치수염입니다. 까치수염이 자줏빛깔 꽃대를 올려주고 있네요. 앵초과에 속하는 식물로 꽃말은 무언가를 달성하다의 달성이라고 합니다. 원산지가 아시아인 다년생초입니다. 키는 약 10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자엽 아르메니아입니다. 쌍떡잎 식물 앵초목에 속하는 식물이죠. 아르메니아는 영국에서는 바닷가에서 자라나는 식물이라고 해서 씨핑크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높이는 15cm에서 30cm 정도까지 자라나는 숙군성 식물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꽃이 매력적인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아메리칸 블루의 가지가 자유롭게 뻗어나가는데요. 오래 키울수록 멋있는 수형으로 가꿔줄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블루는요, 겉등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고 잘 통풍을 시켜주시면 무리 없이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폭죽초 혹은 로셀리아입니다. 사방으로 쭉쭉 뻗은 초록색 줄기 끝자락으로 빨간 꽃을 피워내서 마치 폭죽을 터뜨리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폭죽초라고 불립니다. 겉모습에 비해서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낮은 화분에 심어주시면 건강하게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이엽은 소의 귀를 닮았다 하여 소우
귀이이엽이라고 해서 우이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영어식 이름은 키리타 스타더스트라는 이름도 있죠. 잎을 자세히 보면 매력적인 은빛의 잎맥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석구석 꽃대가 올라오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대문자초입니다. 대문자초라는 이름은요, 꽃이 큰 대자를 닮았다고 해서 대문자초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문자초는 약간은 습하고 그늘진 공간을 좋아합니다. 다음 식물은 호스타마우스입니다. 예쁜 꽃을 연보라색으로 피워주고 있네요. 호스타는요, 품종이 원체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을 제외하고는 아무 때나 뿌리 나누기로 번식을 시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새로운 싹들을 늘려가면서 번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배풍등입니다. 배풍등이 줄기 끝에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배풍등은 보통 봄과 가을에 꽃들이 피어나는데 아주 추운 겨울만 제외하면 더운 여름에도 피는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평소국은 돌틈이나 계단의 틈틈, 틈새 사이로 아주 잘 자라나는 식물이죠. 또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꽃길을 만들기 아주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이 잘 맞으면 9개월 동안도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식물입니다. 다음 친구는 채송화입니다. 새비름과의 식물로서 원산지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입니다. 채송화는 키우기가 어렵지 않은 식물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햇빛 잘 드는 밝은 공간에서 물빠짐 좋은 토양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노즈활동이 가능한 아스타쿠카입니다. 꽃은 여름부터 10월 첫설이 내리기 전까지 피어납니다. 초번류의 여러 해살이 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죠. 꽃의 크기가 일반 국화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에 속하며 꽃잎이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아스타는 추위에 매우 강한 국화입니다. 영하 30도까지도 월동이 가능하죠. 아스타 국화는 배수가 잘 되고 양지 바른 공간을 선호합니다. 뿌리 번식, 씨앗 번식, 삽목 등으로 번식이 가능하죠. 자라면서 오밀조밀 뭉쳐 자라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 포기 나누기를 해주면 세력을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분꽃가에 속하는 부겐베리아입니다. 관리하기 어렵지 않고요. 성장하는 속도는 빠른 편에 속합니다.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게 좋죠. 덩굴성 관목 식물로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꽃은 4월에서 11월까지 연중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다음 식물은 치유라는 꽃말을 가진 레이시아입니다. 레이시아는요, 한 겨울에는 실내에서 햇빛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고 봄, 여름에는 실외에서 키워주시면 잘 자라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제주 산수국입니다. 제주도에서 온 산수국이죠. 제주도는 수국의 세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야생의 느낌과 자생력이 강한 산수국들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화려하지만 청초함이 또 묻어나는 것이 제주 산수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의 무늬와 초록초록한 잎의 무늬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제주 산수국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보실 식물 역시 수국이 되겠습니다. 샘조류수국입니다. 푸른 빛깔의 별 같은 꽃이 피어납니다. 오늘은 샘조류수국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